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WCC와 WEA 쓰나미, 그리고 시작된 교회들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상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WCC와 WEA라는 크나큰 쓰나미를 만나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보아도 WCC와 WEA는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단체에 지금 수많은 한국교회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 처참한 한국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반드시 WCC와 WEA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하다 보면 때로는 초점을 놓치고 싸우다 보니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나아갈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WCC와 WEA의 실체를 밝히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실제적인 대안과 실제적인 길을 제시해주지는 못하고, WCC에 소속된 교단에서 나와라, WCC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나와라, 이러한 반쪽짜리 대답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WCC와 WEA의 실체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 참된 교단,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를 만드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WCC와 WEA의 실체를 밝히기만 하고, 그 성도들과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데요. 우리가 어두움을 드러내고,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 왜 어두운지 연구한다고 그 어둠이 밝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둠이 밝아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거예요. 우리가 WCC와 WEA의 실체를 드러내고 성도들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배나 중요한 것은 WCC와 WEA에게 속하지 않은 참된 교단을 만들고, 참된 교회를 만들고, 순결한 신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올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단 총회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직도 한국교회 WCC와 WEA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교단과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총회합동 개혁교단입니다. 이 총회합동 교회는 WCC와 WEA를 반대하며 그에 속해 있는 모든 단체와 교류를 끊고 순결한 신부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교단입니다. 오늘도 교단의 초대 총회장님과 전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의 신앙관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나누는 내내 너무나 도전이 되었고,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더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초대 총회장님과 전화를 했던 내용을 같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아, 네. 잠깐 몇 가지 인터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한영도 목사님이 지금 대한예수장로교총회 합동개혁의 총회장님 맞으시죠? 예. 예, 맞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예. WCC나 WEA에 관해서 예. 합동개혁이 이렇게 WEA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예. 저희들은 예. 이미 WEA하고 WCC 때문에 예. 예. 한기총회에 탈퇴를 신청을 했고,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지금 합동개혁은 총회장님이 가장 위에 계신데, 총회장님께서 직접 한기총회 탈퇴를 신청하신 거죠? 그렇죠. 공문도 이미 두 차례나 보냈고, 공문도 보냈고요.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 결단하신지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총회합동개혁 목사님이 한기총회 탈퇴 공문서를 보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기총이 WEA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기총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기총에서 나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기총이 WEA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총회합동 개혁교단은 탈퇴 신청 공문을 한기총에 두 번이나 보냈고, 그 공문을 보낸 5년 전부터 한기총에 상해비를 내지 않고 한기총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에서는 아직 회원 교단 명단에 교단의 이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영대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있을 때 탈퇴 신청 공문을 냈고 한기총을 탈퇴했으므로 이 한기총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 합동개혁은 한기총으로부터 정확하게 탈퇴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저 통화 내용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예. 지금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합동개혁이 WEA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그 합동개혁은 여러 가지 합동개혁이 쭉 있어가지고 혼돈이 되는 거죠? 합동개혁이 예. 공식 명칭으로 보면은 예. 이제 한 다섯 개가 불리는데 예예. 우리는 차후 다른 데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우리는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개혁이에요. 그렇구나. 예예예. 예, 예. 다른 데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예예. 예, 예. 예, 우리하고 차이가 틀려요. 네. 우리는 법인 등록할 때 예. 지금 제가 불러준 대로 그렇게 등록된 게 우리 교단이에요. 아, 그러니까 교단 자체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도 사실은 이제 WCCWEA로부터 자유롭고 이렇게 정말 순결한 교단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셔서 교단을 지으신 거죠. 한기총에서 나오게 된 건 그것 때문에 나온 그쵸, 거예요. 그쵸.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그리고 조금 예. 전에 김상윤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예. 지금 그 사역을 우리 교단의 지난 부총회장, 예. 아, 그분이 이미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군요. 예, 그 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박주예. 아, 그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사역을 그러면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변사님 얘기한 대로, 예. WCC하고 WEA 때문에 예. 교회를 나온 성도들 예. 또 그것 때문에 저기 방황하 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아. 교회 목사님들 예.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목사님. 이제 전사님께서 총회장님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예, 현재 총회장님은 아니시고요. 초대 네. 총회장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섬기고 계시죠. 예, 예. 예, 제가 보면 이제 고문으로 돼 있죠, 총회. 예. 근데 어쨌든 교단 지금 법인 이사장. 아, 이사장이시고요. 예. 그 지금 총회장과도 의견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 총회장님하고 직전 총회장님들이 예, 예. 의견이 저하고 똑같아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한 게 저희 증경 총회장단이 목사님들이 다 같은 의견을 갖고 함께 이렇게 나아가시더라고요. 예, 예. 진짜 목사님, 예,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깨어있고 남아있는 한국교회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WCC와 WEA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만 할 때가 아니라 깨어있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교단이 일어나서 합심하여 그들과 싸우며 WCC와 WEA를 한국 교회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WCC와 WEA와 목숨 걸고 싸워서 그들로부터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을 찾고 있고 목사님들을 찾고 있고 그러한 교단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